예, 겁나다. 아유, 네. 5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언니. 아이고, 우리 아들 고맙습니다. 아, 지나네, 지나네. 우리 살아온 세월만큼 커피 맛이 지나네. 좋다, 좋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일로 왔죠? 예. 예. 태어나자마자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네. 예, 기억나네요. 예. 그래 온 게 이제 이어서 40몇 년이 지났네. 어이구. 내가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아빠들은 다 살, 어? 이사를 하네. 그것도 아들도 그렇게 출세했네. 아, 여기쯤인 것 같은데? 돌계단이 나와야 되는데, 돌계단. 어, 야, 돌계단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안녕하세요. 어, 야, 우리 맛있는 드시겠구나. 어머니, 정말. 난 지게기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좋겠네요. 아빠, 오래된 건데. 아, 감사합니다. 좀 오래됐어요. 야, 어우, 대단해. 야, 엑스포 93이야. 갔었는데, 나갔었는데. 야, 이거. 아, 야. 꿈돌이, 꿈돌이, 깃돌이었나, 꿈돌이었나, 얘야. 제가 네. 집 설명을 좀. 그럴까요? 예, 네, 쓰셔도 되는데. 아, 이거 우리 어릴 때 여기. 오, 앨범이에요. 네, 앨범. 여기 앨범 있잖아요. 야, 앨범 좀 보여주세요. 예? 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앨범. 야, 79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이시네. 야, 칼라네. 우리 현이 그래도 칼라야. 한 장만 칼라네, 한 장만. 야, 이거 장난치시면 안 되죠. 교장 선생님 성함 앞에다가 얍시란. 아니, 저희 때 갑자기 그 수학여행을 안 보내주신 거예요. 왜 이랬지 내가? 노래 웃으면서 왜 이랬지? 못된 놈. 정말 근데 상처만 안 하다 봐.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나와요? 어? 어? 얼마나 못된 놈이에요? 아, 여자분이네. 네. 짝사랑했었나 보다. 아니, 저를 때렸어요. 여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좀 맞고 다녔어요. 아, 너 얼굴 없앴어. 네. 좀 때려요. 많이 맞았어요. 키가 작아서. 못 찾는구나. 야, 어렵네. 아니, 회원님 완전 변하셨나 봐. 아유, 참. 제랍 했잖아요, 제랍 출에. 야, 야, 야. 선생님이야. 이분? 에이, 왜 이래. 설마 이분? 그렇죠. 오, 잘생기셨네. 잘생겼죠, 어릴 때. 엄청 귀티나게 생겼는데? 아유, 그럼요. 야, 정말 잘생기셨네. 어릴 때는 머리숱이 있었다, 이거. 머리숱도 많고, 아니, 굉장히 귀티나시는데요? 그랬어. 야, 부잣집 도련님이시네. 그럼 좀 가져갈 거 좀 뽑아볼까요? 네, 그럴까요? 와, 밥통. 이거 옮기셔야 돼. 우리 회장님이 이거. 야, 근데 저도 이 앞머리에 있거든요, 집에. 앞머리에 진짜 무거운데. 무겁더라고. 이거 무겁더라고. 한번 들어봅시다. 이걸 어떻게? 그럼 이게 양쪽으로 들으면 좁아서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들어야겠네. 앞뒤로 들어야 돼. 이렇게. 아, 여기 근데 여기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뒤로 빼봐요, 뒤로. 야, 이 기술이네. 아니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게. 서 있어. 예? 서 있어 욕을 보더라. 욕을 보더라고. 아, 세 번이서 했는데도 욕을 좀 봤어요? 야,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사람 불러야겠다. 언니! 이삿짐 불러야겠어요. 그럼 장롱 이거 서랍부터 올까요? 자, 갑니다. TV 놓고. 아, 야, 짐이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조금씩 나오네. 나오네. 이삿짐 센터.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아유, 전문가 오셨네. 안녕하세요.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 둘, 셋. 으쌰. 네. 오, 됐어. 오, 됐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쭉쭉. 아, 됐다. 아.
야, 이거 허리가 엄청. 아, 허리야. 아, 야, 이거 못 도와. 아, 엄마, 저기, 아우. 자, 잠깐 내리죠. 자, 잠깐. 아, 자. 아우. 어우, 저 어떻게 내려가지? 아, 예. 아. 나왔다. 아, 나왔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선생님 안 계셨으면 못했어요, 저희. 그러니까. 아, 계단 힘든데. 아이고. 엄마는? 위에 계십니다, 위에. 전 포장 현장에 왔어요. 진짜 짐 싸시고 불안관 TV랑 이제 이런 거 옮기는데 죽을 뻔했어요. 인사에 큰 도움이 됐어요. 네네. 아, 회장님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네. 가자. 가시죠 회장님. 자. 야 어머님 그래도 이사 가시면 이제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예. 그쵸. 예. 이게 조금. 부담되긴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 아, 좀 부담됩니다. 저 올라갈 때마다 턱턱 막히더라고요, 턱턱. 회원님 왜요? 아니, 문 잘 잠겼나 하고 보는 거예요. 어릴 때 너무 많은 세월을 보낸 집인데 이제 정을 이제 조금씩 떼야 되니까 아, 이거 정 뗄 수 있을까, 이 집? 아, 이 집 떠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그동안 나를 잘 보살펴줘서. 아휴. 회원님 가시죠. 가시죠. 아유 눈물 날라 그러네. 아유. 저 우리 집이. 회원님 감사합니다. 아 회장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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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치네요. 아우 깜깜해졌네. 집 엄청 높네요. 넓죠. 아 예. 와 어머님. 야 뷰가 뷰. 뷰 좋죠. 웬일이야? 야 부엌도 넓고, 야 너무 넓고. 아니 이거 근데 어떻게 채워요 이 큰 집을? 아 이제 채워야지. 잠깐만 전화 왔네요. 야 엄청나. 네 여보세요? 아 예. 아 예. 계단 오셨어요? 아 예. 저희 내려갈게요. 아 정말 좋다. 야 냉장고도 엄청 큰 거 해주셨네. 작은 거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언니 또 큰 거 좋아하셔가지고. 언니. 아니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셔가지고 딱이에요 딱. 아이고 세탁기도. 야 세탁기도 좋은 거네. 야 어머니 색깔을 딱 맞추셨네. 네. 몇 개 차 사요? 그래요? 와. 그래서 걔 어머니 방에 이렇게 막내 아드님 사진만 이렇게 쫙 있었구나. 네. 와 식탁도. 네. 아유 오늘 정말 이 친구 덕분에 정말. 자. 됐어. 아유 떡은 언제 하셨대? 와 이게 웬 떡이에요? 아. 맛있겠다. 오 야. 찹쌀 떡이에요 이게? 어. 우리 돌리고 올게요. 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네. 김명희 씨 어머님이 오늘 이사 왔거든요. 네. 잘 부탁드린다고. 네. 떡 좀 드리려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래층 이사 왔거든요. 축하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왔습니다.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야, 그래도. 아니, 어머니 아까 대회 갔더니 방마다 시계가 꼭 걸려있더라고요. 예. 오늘 여기 새 집에 왔으니까 시계인데 어머니 이제 저랑 또 이제 인연을 맺었으니까. 네, 아이고. 여기 보면은 아이고 어머니 시계 좋네. 이게 다 저예요 어머니. 아 그래요? 항상 저도 함께 했던 걸 좀 잊지 말아주셔도 달라고. 예, 예. 예. 시계는 갑니까? 이거 이제 뽑는 순간. 아~ 예. 그리고 어머님 오늘 피곤하시잖아요. 따뜻한 물 쫙 받으시고 입욕제거든요. 이거 쫙 푸시면 좋은 향이 날 거예요. 그래 저거라.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일 많이 하고 힘들었잖아. 오늘 진짜 행복하네. 네. 몸 담그시고 어머니 여기다. 아 정말. 일단 행하시세요. 행하니까. 예. 행하니까. 아이고 예.
같아요. 색깔 이쁩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내가 놓고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방해 안 하고 저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회장님.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고, 예, 가신데 조심해 가이소. 조심해 가이소. 조심해 가이소. 조심해서, 예, 예. 예. 엄니 고생하셨어요. 내 아들도 오늘 고생이 많았지. 네. 맥주나 한잔 할까요? 건배 한잔 하실까요? 좋지. 아이고. 받으시오. 예, 아이고, 아드님 고맙습니다. 예. 자. 예, 건배. 고생하셨습니다. 예.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언니.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아드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 아들이 엄마 행복하게 놀랐고, 이 좋은, 경치 좋은 집을 구해주고. 아파트 사는 사람 부러워했는데 이제 부러워 안 해도 되겠네. 아유, 아파트 그까이 거 뭐, 아유, 이 아파트인데 이제 부러워 안 해도 되겠네. 이제 부러워 안 하셔도 돼. 이제 부러울 거 없다. 제사도 여기서 지내고. 이제 장가 가서 이제 그만해, 그만해. 저 한 여자 만나면 된다. 이쁜 네? 여자. 안 입어도 된다. 건강하고 사람 마음씨 좋으면 된다. 그러겠습니다. 자, 엄마한테만 잘해요. 자, 이제 그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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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자, 그만. 우리 아들 건강을 위하고, 우리 아들 장가가기 위하여. 네, 우리 엄마 건강을 위해서. 아, 홀가분합니다. 예, 저기. 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좀 나고. 시기를 조금만 더 땡겼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묘하네요, 예. 아쉽고, 묘하고. 어머니한테 아파트 해주는 게 꿈이었으니까 그 꿈을 이루는 거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고생한 저한테 박수 한번 치려고요. 고생하셨어요. 손 한번 잡아드릴게요, 언니. 그래. 우리 아들도 욕받다. 애미를 팽개 해주려고. 진짜 욕받다. 고생하셨어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마워. 알겠습니다. 어우, 바람이. 우와. 아니, 네. 아니, 저기. 보통 바람 불면 날려야 되는데. 안 날려서. 아니, 무슨 말을 했는데. 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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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